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또, 이분들 딱 뽑힌 말이죠. 체중계입니다, 체중계. 아날로그 체중계. 예, 요새는 뭐 전자 체중계가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지금 아날로그 체중계가 굉장히 많았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물로. 예,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 해서 이제, 고출로 팔기 전에 이제 본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자체는 지금 전부 다 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끝에 붙었는 요런 합성 수지 요것만 제거하면은, 예, 거의 뭐 플라스틱 수지만 제거하면 거의 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헬스 미터 이러놨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120g, 100kg까지는 500g까지 단위로 질수 있고, 그 다음에 100kg에서 120kg까지는 1kg 단위로 표시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나 하네요. 뒤에는 뭐 이게 제조 연도는 지금 모르겠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수평 유지 충격 방지 스틸 플레이트, 예, 철 소재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수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라스틱 수지라는 것은 여기 플라스틱 수지고, 요것도 맨하 플라스틱 합성 수지죠. 이게 요걸 제거해야지. 예, 뭐 이게 자원 추출 면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안에 또 체중계 안에는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살펴보시면, 요게 뺑 돌아서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라든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없죠? 예. 그러면 요걸 한번, 예. 요 부분을 한번 찍으면은, 예, 뭔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합성 수지입니다. 이게 합성 수지. 네. 이런 게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이런 거는 재활용 불가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상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게 없죠. 옷도 플라스틱이니까, 뭐, 어차피 수지가, 자체가. 본드를 붙여놔가지고, 예, 이런 건뭐 드라이기라든가 열을 좀 가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도 지금 예, 요 안에 나사 놓죠. 일자 같은데. 이것도 무리하게 잡아당기다 보면은, 예? 굉장히 딱 붙여놨죠. 잡아당기다 보면은. 자, 그다음에는 이렇게 끊어지면은 또 떼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아, 참. 별걸 다 하죠, 이제. 예, 별걸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지 제 채널이 이제 오래 농내를 할수 있습니다. 그 인기 있는 것만 하고 이러면은 농도 못 합니다. 예, 콘텐츠가 떨어집니다. 또 어떤 구조도 있나? 이게 이런 또 이렇게 뜯어지죠.
요거는 재활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요걸 제거를 해가지고, 요거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잖아, 그죠? 이래 놨는데요, 지금. 이거는, 아사가 없는데. 여기다 걸어놨네, 뭐가. 예. 용수줄 같은데요. 아, 이것도.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걸어놨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철사로 들어간 두 군데를 뺐습니다. 아마 열릴 겁니다. 열리죠? 아마 그 용수출 같이 철사로 걸어, 고리로 걸어놨는 거, 나사 없이 요거, 요 보이시죠? 요 두 군데. 예, 요걸 이제, 뭡니까? 무게를 올리는 용수출 작용도 하면서 밑에 예, 밑판하고, 예, 뭡니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나사 대신에. 예. 예, 고정을 시키면서, 이제 이게, 사람이 올라가면은, 예, 용수출 역할을 해야 되죠. 무게를 재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돼 있었나? 하여튼 뭐 올라가면은 네, 올라가면 쭉 이제 눌러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됐잖아요. 올라간다. 가면은 예 그거는 단지 이거는 단지 이제 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눌러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러고 이제 잡아줘야 앞뒤로 꽉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밑판이 헐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한 밀착해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료 역할 같습니다. 이게. 보시죠. 올라가면 이제 이게, 움직이죠. 아마 여기도 밑에 보면은 용수출이 있을 거예요. 있죠. 용수출이. 예. 용수출. 여기 이제 여기 숫자가, 움직이고, 예, 여기 이제 움직이면서 요 밑에 보면은 밑에 한번 빼볼게요. 일단 밑에 구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0점 조절하는 거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0. 여기 0점 조절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0점 조절하는 거. 0점 맞춰야죠, 여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0점 조절해야죠. 움직이죠, 이렇게. 이게 아날로그 방식은, 요새 이제, 뭡니까?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주 정확하다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알루미늄 판 같은데. 알루미늄 맞죠? 이건 알루미늄.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 판 하나 놓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기류가 올라가면 압력에 의해서 여기 땡기집니다. 땡기지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숫자가 여기 톱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 톱니바퀴 숫자만큼 올라가는 숫자만큼 이게 그걸 조정해 놨겠지 아마. 그 얼마 올라갔을 때몇 칸이다 뭐 그렇게 조정돼 있겠죠 이게. 이렇게 누르면은 압력을 주면은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원판에 눈금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제 눈금 표시가 돼 있는데 요한 칸에 뭐 얼마 되었습니다. 아마 10kg, 5kg, 50, 15 이렇게 5kg인가 10kg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진짜 간단하지요. 보시죠, 움직이는 거. 여기 이제 압력을 주면은, 이게, 운판이 움직이, 여기에 톱니바퀴가 한 칸, 두칸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땡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게 뭐 얼마가 올라갔을 때한 칸이다 한 칸에 그 무게가 정해져 있겠죠 아마 만들 때 그런 물리 같습니다. 별다른 상황이 없고요. 밑으로 요런 데는 다 농접을 해놨네요. 농접을 이렇게 밑에 농접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 자체를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신조가 있다든가 뭐 다른 구리가 있다든가 이러면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상태 자체가 전체자가 고출이기 때문에 전체자가 고출입니다. 고출한 게 없습니다. 구도가 이렇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나중에 이제 디지털 방식을 이제 최종기도 한번 뜯어볼 건데, 이건 뭐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톱니바퀴의 개수에 따라가지고, 개수에 따라가지고, 눈금이 요한칸 움직일 때, 아까 요거, 그 뭡니까? 요게, 0점 조절하는 거 보셨죠? 요거 한칸 움직일 때, 이거는 이제 얼마의 눈금이 조정된다는 것이 나와 있겠죠. 이거는 뭐한 칸에 뭐 1kg나 10kg 이렇게 팍팍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0점 조절이라고 해서 뭐 이까지 가는 게 아니겠죠. 이게 뭐 0에서 5 아니 10 사이에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사한다고 움직인다든가 움직이다 보면 그렇다 보면은 요거는 아주 미세 조정으로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또.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이 시계 태엽의 톱니바퀴하고 그런 원리가 똑같습니다. 뭐가 돌때 톱니바퀴가 얼마 간다. 뭐 그런 게 조정되어 있겠죠 이게.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을게. 예. 여기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면 여기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에 이제 눈곰판이 움직이겠죠. 같이. 눈곰판이. 그게 이제 요 톱니바퀴 요게 쭉 있잖아요. 여기 한 칸에 얼마라고 이제 계산되어 있겠죠. 요게. 예, 보십시오. 톱니바퀴가 좀 조그맣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수치가 이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오늘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재밌죠? 이런 거 해보면 또. 예, 이런 거 하면 막, 자원도 출출하고, 물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건 원칙이, 집에, 저도 이제 이런 게 몇 개는 있습니다, 지금. 예.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궁금증 차원에서 한번 뜯어봐야 되죠. 예. 고출로 출발하고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